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편견과 선입 관념 이런 것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,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. 자, 편견, 선입 관념,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인간관계가 그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. 우리가 늘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. 저 사람 이럴 거야, 저럴 거야. 저 사람 나 저런 게또 마음에 안 들어. 내 과가 아니야, 내 성향이 아니야. 또저 사람은 또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. 나는 내한테 맞는 사람이 있을 거야.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, 또 평소 때 자기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또 많이 받았던 사람은, 또 이제 누가 한마디 말을 하며, 곰곰이 생각하면서, 그 사람 왜 그런 말 했을까? 정말 마음에 안 들어. 다음에 그 사람하고는 됐을 수면 안 만날 거야,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.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다 고정관념이고 선입관념이고 편견입니다. 자,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인간관계에 그 인간관계에 어떤 그 폭이 좁아지는지 모릅니다. 근데 사실은 인간관계가 좁아지면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세계도 역시 좁아진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편견을 안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또 대화도 하고 또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또 다른 사람도 나한테 크게 뭐 부담을 안 느끼면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관계 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으면서 문제도 해결이 잘 되고,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네? 저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이네? 나와 비슷한 점도 참 많아? 자주 한 번씩 저 사람하고도 대화해야겠네? 뭐,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안심되고 참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때까지 선입관념, 고정관념, 편견을 가지고 살았구나. 이제 그거 좀 벗어버려야 되겠다.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. 예. 근데 되게 그런 게 있잖아요. 우리가 사진만 봐도, 이 사람은 이상할 거야, 이 만나지 마, 이렇게 딱 선을 꺼버리고 이렇게 딱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거는 누구한테서 물려받나? 부모한테서 그런 것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. 저는 어릴 때그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그 학교에서 제 친한 남자친구하고 같이 손잡고, 이제 학교 끝마치고 같이 손잡고 우리 집에 왔어요.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혼내면서 걔하고 놀지 말라면서, 왜 놀지 마라 그래요? 이러면 걔는 집도 못 살고 뭐 부모님도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, 그래 하여튼 뭐좀 문제가 있다고, 그런 애하고 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. 예, 그래서 왜 우리 어머니는 그냥 저는 친구일 뿐인데 그 초등학교 1학년이 뭐 안다고 뭐 이런 애하고 놀지 마라 저런 애하고 놀지 마라, 그냥 애들 손잡고 학교 갔다 같이 와서 집에 와서 노는 건데
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너무 애들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도 부모한테서 이제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. 그런 게 조금 심하면 나중에 애들 강박관념까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편견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선입관념 이것이 너무 강하게 돼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강박증으로 갈 수가 있어요. 강박관념. 강박관념. 뭔가 이렇게 풀이해야 되잖아요. 아, 이게 이제 조금 자유스럽고 좀 편안해야 되는데 뭔가 이건 안 되고 이거는 되고 막 이렇게 탁탁 선을 그어서 너무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강박관념이 생기기 쉽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성숙하면 분별력이 있잖아요. 그런 분별력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그 분별력에 맞게 다 이렇게 행동하잖아요. 그게 알아서 하는데, 너무 이제 일찍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, 이렇게 해버리면, 인간관계의 폭도 좁아지면서,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이제 인간, 사람 관계를 하는데 제일 위험 요소가 뭐냐? 지나친 편견과 선입관념과 고정관념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. 저 사람은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. 특히, 그 문화가 좀 그런 문화가 있어요. 이제, 그 문화가 그런 고정관념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선입관념을 가지지 않고, 이제, 이렇게 자유스럽게, 이렇게, 된 문화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이렇게 편해요. 좀 뭔가, 우리 왜 그런 게 있죠? 요즘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. 옛날에는 등산하면서, 안녕하십니까? 하면서 인사를 하면요. 아줌마, 네, 압니까? 이런 사람도 있고요. 별 사람 다 있어요. 그 인사하면은, 네, 반가워요. 하고 가면 될 텐데, 인사하면은, 엘리베이터에서도 인사하면은, 가만히 있고, 안 보는 사람도 있고, 요즘도 등산하면서 인사하면은요, 쳐다도 안 보고, 대답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. 그런 사람은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.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도 이렇게 딴데 보고 있습니다. 전부 이렇게 딴데 보고 있어요. 이렇게 보고 인사하면 막 부담스러워하고요. 그런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,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. 안 그래도 아파트 문 꼭꼭 잠그고 답답하게 사는데, 이제 뭐 우리가 꼭뭐 모이거나 이런 거안 해도 평소 때도 뭐 언제 어디서나 인사하는 거, 그거는 그것만 잘해도 얼마나 사는 게 즐거울까요? 근데 저는 이제 미국 갔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정말 모르는 사람 만나는데도 어쨌든 그 사람들은 만나면 항상 반가워요. 그 사람들은. 하이. 그 사람들은 생방 모르는 사람들 막 되게 오래전에 많이 본 사람처럼 하이. 막 이렇게 하고 공항에서 내려서 내리는 계단에도 요 웰컴. 당신을 환영합니다. 대통령 사진 큰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막 환영한다는 그런 표시도 해놓고 내릴 때부터 뭔가 하여튼 기분 좋고 막 그냥 뭔가 하여튼 즐거워요. 그때 분위기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네 픽스 돼 있지 않다니까요. 픽스 이렇게 픽스 돼가 있으면 녹슬어요. 녹슬어 뭐든지 픽스. 근데 우리는 픽스 하는 거 되게 좀 좋아하는 문화잖아요, 픽스. 사람도 좋아하면 그 사람만 픽스 해놓고, 만나죠. 집도 어디 한 군데 픽스 해놓고, 아마 그게 떠나지 않으려고 하죠. 픽스 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. 근데 지금 이제 20대, 30대는 젊은 문화는, 그런 게 없지만, 그리고 많이 또 달라졌지만,
그 문화가 그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뭐 사람 처음 본 사람이든 어쨌든 아는 사람 무조건 이렇게 인사하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저 가끔 이렇게 시골에 오잖아요. 그럼 저 한적하잖아요. 그러면 혼자 이렇게 오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우리 올라간 입구에 낯선 차가 한대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어쩔 때는 좀 무서워요. 이제 그차 안에 차 타고 있는 사람이 저보고 하이, 여기 텃밭 주인이에요. 막 이렇게 인사하면은 그런 거 당연히 안 무서울 텐데 사람을 보면 인사도 하고 하이 뭐 인사도 하고 여기 텃밭 하세요. 우리 오늘 뭐 한다고 여기 왔는데 여보 좋아서 구경합니다. 뭐 이렇게 하든지. 아니면 잠시 들렀다가 잠시 서서 우리 뭐 이런 게 이런가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. 뭐서 있는 거예요. 우리 말을 하든지 그 자체가 굉장히 그 뭐냐 그러니까 살아나가는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없애주거든요. 이 등산하다가도 가다가도 내려오시는 분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굉장히 안심이 돼요.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려오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항상 서로 보면은 인사하는 문화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될것 같아요. 뭐 반갑게 오늘 하이 나누더라도 제가 이제 일본 갔을 때인데 일본 갔을 때 그때가 언제든지 그때 이제 식당에서 밥을 다른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도시락 비슷하게 이렇게 딱 해가 도시락이 아니고 각자 뷔페식으로 먹는데 밥은 그 아주머니들이 식당에서 밥을 퍼주더라고요. 퍼주면서 계속 오하이오 가자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계속 밥한 사람 한 사람 퍼주면서 계속 이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. 근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. 좋은 거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이렇게 밥 손님한테 밥 퍼주면서 국 퍼주면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많이 드세요 이러면서 퍼주면 기분 좋듯이 그래서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계속 이러면서 밥을 퍼주니까 또 저런 거는 참 좋은 거다 이래 싶더라고요. 우리가 특히 이렇게 다녀 보면은 여러 가지 문화마다 다 특성이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는 우리가 빨리 접수해서 우리 걸로 우리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훨씬 사람 살아나가는데 마음속에 두려움보다는 편안하고 즐거움이 더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요?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 또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영상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